35분도 보자. 무관한 문장이었죠? 첫 번째 문장부터 체크 한번 해볼게. 아주 빠르게 페이스트, 변화하는. 빠르게 변화하는 이러한 정보,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는요. 사실,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를 ICT라고 하나 봐. 정보와 의사소통 기술의 빠른 속도의 진화는. Has radically transformed 에서 현재 완료 시제 나왔죠? 아주 급속하게 빠르게 변화시켰습니다. 뭐를요? The dynamic and business model of the tourism and hospitality industry. Hospitality 하면은 헷갈리면 안 된다. 이거는 서비스업이야. 근데 간혹 가다 이거를 hostility하고 헷갈리는 경우가 있는데, hostility가 적대감이거든. 그러니까 이 tourism, 관광산업과 서비스업의 어떤 역동성, 그 다음 비즈니스 모델을 급격하게 변화시켜왔대. 그러면서 이것은 이끕니다. New reverse forms, 새로운 수준 혹은 형식의 경쟁으로 이끌어지고요. 뭐 사이에서 서비스 제공하는 사람들, 서비스 제공자 간 사이에서의 새로운 수준의 어떤 형식, 새로운 수준이나 형식의 경쟁을 이끌고 왔고요. 그 다음에 동사 1번, 동사 2번. 바꿔왔습니다. The customer experience. 그렇지. 고객 경험을 바꿔왔습니다. 새로운 서비스를 통해서. 그래서 경쟁도 심해지고, 그 다음에 고객 경험도 많이 바뀌어서 눈높이도 좀 높아졌을 것 같고. 동명사 주어 나와 있습니다. 단수 취급했어요. 동사. 그래서, unique experience, 이러한 독특한 경험을 만드는 것과 제공하는 것, 편리한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하는 것은 통해서 뭐를 이끌어? 만족감을 이끌고요. 그리고 결국 customer loyalty, 충성심이죠. 그 서비스에 대한 로열티는요. 서비스 프로바이드, 아, 이게 주어가 아니구나. 그래서 만족감을 이끌고요. 그 다음에 뭐를 또 이끈다? 그렇지. Customer loyalty. 충성심을 이끕니다. 이 서비스 프로바이더와 브랜드에 대한. 얘는 지금 충성도라는 뜻이고, 왕의라는 뜻을 해. 그래서 loyalty 헷갈리시면 안 되고요. 특히나, the most recent technological boost. 아주 그 most 대부분의 최근에 기술 상승은요. received, PP 형태 앞에 있는 명사 꾸며주죠. 특히나 이러한 관광업 분야에서 받아들여지는 이 최근의 기술적인 상승은 보여집니다. 수동.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 의해서 보여지고 대표됩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empowering tourist, 이것도 동명사 주어인 것 같죠? empower 하면은 어떤 권한을 주는 거야. 투어리스트한테 권한을 주는 거거든. 뭐에 대한 권한을 주는 거야? 모바일 액세스. To services such as hotel reservation, airline ticketing, and recommendation for local attraction. 그러니까 이제 고객이 직접 호텔 예약도 하고, 항공권 발권도 하고, 관광지 추천도 하고, 이거 다 지금 누가 하니? 투어리스트들이 하지. 투어리스트들한테 이러한 권한을 주는 거죠. 그게 바로 제너레이티드, 만들어냈습니다. 뭐를 만들어내? 소비자 입장에서는 재밌나 봐. 그리고 상당히 프로핏, 수익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얘는 상당한이라는 뜻으로 쓰여서 significant나 sizable이라는 단어, 라고 바꿔 쓸수 있습니다. 무관한 문장은 첫 번째 문장의 주제문이죠. 그래서 이 부분 빈칸으로 나와도 될것 같고요. 주제는 The Technological Evolution in Tourism. 이렇게 주제를 잡았고,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이
관광업과 서비스계에 끼치는 영향, 요 정도가 주제일 것 같아요. 순서만 한번 끊어보시고, 나머지는 그렇게 뭐 딱히 막 나올 것 같지는 않은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어휘 부분만, 이런 hospitality라는 어휘나 뭐 empowering, considerable, 이런 어휘들만 잘 보시면 될것 같아요.